탄소 중립, 탄소세. 어렵지 않아요. 137년간 지구 표면 온도가 섭씨 1도 올랐습니다. 잠깐! 1도면 괜찮네! 라고 생각하셨나요? 1도씨의 결과로 우리는 이런 상황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 속도를 늦추기 위해 세계는 탄소 중립, 넷제로를 외치며 탄소세 도입을 서두르고 있는데요. 탄소 중립이란 이산화탄소를 배출한 만큼 다시 제거해서 0으로 만드는 겁니다. 산림 녹화, 공기 중 이산화탄소 포집 기술 등을 이용해서요. 넷제로는 이산화탄소를 포함한 모든 온실가스를 배출한 만큼 제거해 0으로 만드는 겁니다. 넷제로가 더 어렵겠죠? 지구 전체 규모의 온도 측정이 시작된 1880년 이후 지금까지 1도가 넘게 올랐습니다. 산업화가 빠르게 진행된 지난 137년간 1도가 올라서 지구가 이런 상황이 됐는데요. 앞으로 0.5도만 더 올라도 인류의 노력으로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 이른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온도 상승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는 게 큰 문제입니다. 급격한 변화로 인해 생명체가 적응할 겨를도 없이 멸종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에 대해 기후과학자 앤드류 데슬러는 속도 조절이 관건이라고 주장합니다. 이미 국제사회는 늦기 전에 탄소 배출량을 0으로 만들어야 한다는데 동의하고 있습니다. 실현 방안 중 하나가 바로 탄소세인 것이고요. 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기업, 산업에 세금을 매겨 환경적 책임을 지우는 것이죠. 탄소 배출 문제는 개별 국가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대기는 연결되어 있으니까요. 넘어오지 말란다고 막아지는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유럽연합을 비롯한 여러 국가들은 탄소국경세를 도입하려 합니다. 탄소국경세는 국경을 넘는 수입 상품에 세금을 부과하는 무역 관세입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A 국가가 있습니다. 이산화탄소 배출 규제가 약합니다. 제품을 생산하면서 이산화탄소를 마구 배출하고 이 제품을 B 국가에 수출합니다. 반면 B 국가는 이산화탄소 배출 규제가 강한 나라입니다. 탄소를 줄이려는 노력 없이 생산한 A 국가 제품에 세금을 더 붙일 겁니다. 탄소 배출에 책임을 묻는 것이죠. 이게 바로 탄소 국경세입니다. 우리나라처럼 탄소 배출을 많이 하고 수출을 많이 하는 국가에는 탄소 국경세가 많이 붙겠죠? 그린피스 서울사무소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유럽연합, 중국, 미국이 탄소 국경세를 도입하면 국내 주요 업종인 철강, 석유, 전자, 자동차 등에 해마다 6천억 원이 부과될 것이라고 합니다. 규제가 강화되는 2030년에는 1조 8천억 원으로 증가하고요. 탄소세, 탄소 국경세가 왜 필요한지 이해가 가시나요? 오늘 우리가 만든 탄소를 30년 후에 되돌릴 방법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바로 행동하는 게 중요합니다.